100만으로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은 구독자가 부족하네.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의 민트! 다릅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아, 네. 첫 번째 영상 올린 게 2년 전 3월 3일이에요. 맞아요. 그 2년 안에 저희의 목표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선물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였지만 아직은 조금 모자라요. 3월 안에 조금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지 막 둘이 막 고민하다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더니 정말 수많은 댓글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의견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큰 선물 몇 개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막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성향이 안정주의야. 약간 우리 스타일이야. 그 크리에이터의 그 구독자. 너무너무 착했어요, 댓글들이. 저희의 손편지, 저희의 사랑, 뭐 팬미팅 뭐 사인 이런 거, 이런 거. 네. 네. 거짓말! 그런 선물은 뭐 이제 차차 준비할 건데 진짜 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준비한 선물! 자, 첫 번째! 우리 엔조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저희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공기청정기 아, 요즘 미세먼지 너무 심해 세 대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거 한 대를 딱 드릴까 또 고민했는데 네. 방화되어 있는 게 되게 오히려 효율이 좋대요. 맞습니다. 방 하나 사이즈에 딱 맞는 네. 세 분께 드리도록 결정을 했고요. 오엽천 노광고고요. 맞아요. 저희 엔조이 커플이 좀 특별한 날마다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 스테이크 나오는 한상 차림 거기 있죠? 아, 제 생일 때도 거기 갔죠? 네, 저희 맞습니다. 진짜 거기 좋아해요. 거기 외식상품권 7분께 드리고요. 10분께 딱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눈에 밟힌 댓글이 있습니다. 100만이면 파티를 해야 돼. 파티! 여러분과 함께 파티를 한다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파티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치킨.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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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을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법 어렵지 않아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한 후에 댓글에다가 100만 응원 메시지와 이메일 주소만 적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했는 줄 알았는데 안 했던 분들도 계셔요. 맞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 맞아요.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영상에 댓글을 무작위로 선정해줍니다. 근데 좋아요와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거의 나와요. 네. 네. 구독 안 함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선정이 많더라고요. 됐는데 구독을 안 하셔서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급 설정 들어가서 구독 채널을 공개 체크를 하셔야 저희가 이제 채널을 진짜 구독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구독 주소 했다 다시 누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구독하신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 콘텐츠를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왕이면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선물도 많이 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무명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심과 사랑을 정말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당연시 안 여기. 네, 그래서 콘텐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웃음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저희도 3월 안에 네. 10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정말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할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제가 100만이 되는 날 그때 저희가 또 촬영을 해서 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100만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잊지 마시고 혹시 아직 내가 구독을 안 했구나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저희 엔조이 커플 재미난 콘텐츠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